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아식스입니다. 1월 첫째 주 일요 아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의료수가 현실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구인난 해결, 개원과 행정부담 완화,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연측은 전체 회원의 면허, 번호, 연령, 소속 지부를 고려해 엑셀에 나열한 뒤 난수를 생성해 무작위 추출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관 수복 치료가 어려워 발치 조치했지만 환자 동의서가 없던 탓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게 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와 같은 사례를 공개했으며 이에 따른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중재원은 발치 전 해당 치아의 번호를 기재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노령 또는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진행해야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늘고 법정 본인 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 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정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는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는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충치 치료 시 치아의 재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치료가 개발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정학교실 최성환 교수,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권재성 교수,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연구팀은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 바이오액티브 머테리얼스에 게재했습니다. 최성환 교수는 이번 재료 개발은 치의학을 넘어 재생의학 분야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손상된 치아 또는 골조직의 재강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노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노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노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